돌아오는 목요일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날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2기 체제가 시작되고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오는 11일 열립니다. 지난달에 뽑힌 5년 임기 대의원 600여 명이 처음 소집되는 회의로 국무위원회와 내각 등 권력기관 인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 2기의 진용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노동당 주요 회의를 통해 포스트 하노이 전략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최고인민회의 이틀 전 노동당 중앙위 회의를 열어 북미 대화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어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대체했습니다. 올해는 최고인민회의 직후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습니다. 북한으로선 대외 메시지의 공개 여부와 수위를 놓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 있는 상황에서 자기 구속적인 얘기를 미리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적어도 북미 간에 뭔가 입장을 정리하거나 한다면 전원회의에서 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 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올바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으니 미국이 주장해온 빅딜 방식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SBS 김하영입니다.